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저희가 새로 바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어제 이제 스튜디오를 싹 스캔하고 가시고 나서 오늘은 네. 그 어렵다는 깔맞춤을 네. 싹 하고 오셨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남색 계열로 뒤에 네. 백과 이렇게 깔맞춤을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뒤에 이제 그레이 느낌으로 네. 이렇게 푸른 계열 어떻게 또 네.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숨고 싶으신 거예요? 뒤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그 본의 아니게 좀 네. 네. 방송에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니, 무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두 분이 이렇게 또 네. 컬러를 맞추고 오셔서 네. 방송에 얼마나 많은 또 애정을 갖고 계신지. 그렇죠, 교수님? 물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이끌어 드려야 돼요. 네. 저희가 열심히 네, 노력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주알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요.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잠시 후에 ETF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오늘 주제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가 문제겠어요? 뭐 오르는 쪽을 가야죠.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주식에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네. 주식은 돈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쵸. 실제로 보면 수익을 내면서 재테크 하나의 일환으로서의 주식 투자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일 뿐인데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은 뭐 평생 있었습니다. 많은 오늘 우리 키움증권 채널K의 시청자분들이 네. 오늘 이제 강의를 방송을 들으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주식을 계속 주로 하셨기 때문에 성장하면 어떤 것이 있다, 가치라면 어떤 걸 했다는 딱 개념이 잡혀 있으시거든요. 네. 한국에서의 성장과 가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네. 한국에서 성장이란 거는 대부분이 테마를 얘기합니다. 테마주를 그렇죠. 성장주다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데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그리고 백신이나 그리고 치료제가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소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치주라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하는 자산가치 우량주 이런 것도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주는 별로 돈이 안 돼.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오늘 이제 본론을 가기 위해서 성장과 가치주의 미국에서 말하는 성장주 가치주 아주 명확히 구분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숫자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숫자. 숫자 어떤 네. 숫자요? 숫자라는 것은 매출액이면 매출액. 매출의 성장. 네. 이익이면 이익. 이런 것들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가 매출이 과거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액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장이 매출의 성장도 있고 이익 성장도 있는데 똑같은 건데요. 네. 매출만 갖고 예를 들면 과거 3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 딱 나올 수 있죠. 과거니까요. 네. 네. 아니면 최근 1년 동안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게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 앞으로 성장주라 얘기하면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번 12개월 동안의 매출의 증가율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3년, 5년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3년, 5년 동안의 매출 성장 증가율 있잖아요. 연평균. 그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대여섯 개가 묶여서 나온 숫자별로 뚝뚝뚝 떨어져서 숫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오는 것이 매출 성장주, 이익 성장주다 얘기해서 딱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성장주라고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네. 가치주라는 것은 아주 더 명확합니다. 가치주라는 건 그냥 땅이 많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PR이면 PR, PR은 수익 대비 주가의 가치잖아요. 수익 대비 주익의 몇 배, 그러니까 몇 배 이하 이상이 되겠고요. 네. PBR은 자산 가치지 않습니까? Book value 대비 PR이 높고 낮은 거. 또 하나가 PSR이라고 해서 세일즈 대비 프라이스,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약간 어리면 에비타 대비 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거든요. 그럼 밸류 있죠, 밸류. 프라이스 된 밸류. 그에 따라서 고평가, 저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땅만 갖고 하거나 아니면 재료만 갖고 성장주나 가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 주식은 명확히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자를 그냥 예를 들어서 우지리수로 얘기해서 무슨 코로나19 성장주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뭐, F받아요. 죽을 F. 때까지는 아니고? 예, 예, 마, 예. F받습니다. 그렇게 아, 얘기하는. 예, 예, 예. 그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표로 저희가 간단하게 네.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ETF도 옆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미국은 사실 ETF가 워낙에 많은데 네네. 이렇게 내가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어, 성장주가 뭐지?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성장주라고 해서 이렇게 딱 종목 하나 꼭 찍기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이 이런 네. ETF를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네. 관련된 ETF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뭐 배당이나 앞서서 네. 잠깐 언급했었던 PER, PBR 관련해서도 지금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바로 네. 바로 맞습니다. 평균인가요? 예. PER 같은 경우 PBR이 S&P 500이 있겠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ETF로 하면 SPY라고 얘기하고요. 네. S&P 500 성장주라고 하면 심벌로 보면 SPY, 그로스에 G가 들어가고요. 밸류하면 가치는 V가 들어가는데 딱 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PR이요. S&P 500이 기준이 21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엄청 높은 건데 성장주는 PR 기준보다 높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27배 정도 지금 나오고요. 가치주는 17배 정도 나옵니다. 딱 구분되죠. PR이 기준 대비 높은 거, 낮은 거 딱 구분되고요. 다음은 PBR도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네. 자산 가치 대비 몇 배냐 이런 건데요. S&P 500이 평균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6배 정도 나오고요. 가치주는 PBR이 낮은 거니까요. 1.9배, 2배 정도 나오는 것이 PBR이 되겠고요.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성장주는 성장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배당을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해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건 배당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성장주인데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1.9% 정도인데요. 성장주는 1.3%. 가치주들은 뭔가 성장 대신에 뭔가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시장 평균 대비 거의 50%인 2.8%의 배당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쉽게 어떤 종목 하나 선택하기 저 자신도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S&PY, 그로스의 G나 밸류의 V. 그래서 두 개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투자를 시장의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제 어 좀 가치주 약간 조금 더 안정성이나 배당 부분에 좀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이게 주가가 오르고 성장을 빠르게 하는 그런 종목이 좋다 하시면 또 성장주로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 지금 트렌드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기존에 네. 이 성장주가 굉장히 핫했는데 이제는 네. 이게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성장주가 압도적인 어떤 수익을 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사실 장기적으로 100년, 120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가치주가 더 이긴 적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렇게 빨리 지나다 보니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이후 그 전을 지나서 지금까지 한 20년, 좋게 보면 10년은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지만 마디마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면 다이버전스가 나오거든요. 네. 너무 성장주가 이기고 가치주가 밀리면 조금 이게 차이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또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압도적으로 성장주 대비 가치주를 비율로 나누면 성장주가 훨씬 높았다가 최근에 또 한두 달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장주의 그런 SPY 지를 했다가 지금 또 가치주를 한번 늘려보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런 게 복잡한 거 싫다 그러시면 S&P 500에 하는 SPY를 이기긴 쉽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표에 계속해서 언급됐었던 SPY와 SPY G 그 SPY V 이제 성장주 가치주 관련된 ETF를 본부장님과 볼 텐데 이 먼저 SPY부터 좀 체크를 해 볼까요? 네, 한번 스파이부터 한번 연중 흐름하고 네. 최근 3주간 흐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네. 시장이 어떤 매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S&P 500 스파이는 연중으로 보면 아마 오늘자로 보게 되면 플러스 흐름을 반전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11% 올라왔습니다. 근데 성장주가 스파이에 G가 붙은 건데 스파이를 보게 되면 스파이 G로 보게 되면 연중은 7.02%. 근데 최근 3주간은 10%로 지금 S&P 500보다 혹은 가치보다 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역시나 이제 밸류인데요. SPY V가 붙어있는 연중 흐름은 마이너스 9.71%인데 최근 3주간은 13%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숙제를 드리는 거죠. 오늘까지 성장주 탑10을 적어와라 라고 하면 근데 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또 가치주 10개 적어오라 그러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일단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고르기 힘든 분들한테 일단은 ETF 접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SPY 혹은 SPY G, SPY V를 외우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구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사실 포트폴리오에 네. 나는 종목 꼽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ETF 이야기 많이 네. 하는데 나는 성장주 가치주 고민되고 뭐 성장 가치주 다 떠나서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에 이 세 종목을 골고루 좀 분산해서 좀 나눠서 가지고 그것도, 있으면 예, 그것도 중간에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저희가 방송했지만 이제 지금 흔히 얘기해서 포모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없는 분들, 주식을 이제 언제 빠지나 빠지는 걸 보고 사겠다는 주신 분들은 지금 주식을 못 사고 있거든요.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에 대비해서 주식을 팔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 스파이를 먼저 구매하시는 걸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스파이에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딱 보시면 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알파벳 A주, 그 다음에 C주가 들어있고요. 존슨앤존슨, 버크셔스웨이, 비자, JP모건 체스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시가총액 탑10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네. 탑10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S&P 500을 추적하는 ETF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부담을 살 수 있는 게 일단 스파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남녀노소 주식을 처음 했던 많이 했던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파이. 뭐. 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S&P 500에는 스파이, 뭐 나스닥에는 QQQ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련해서 일단 체크해봤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포모라는 단어가 네. 제가 또 급하게 찾아봤는데 Fear of Missing Out.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포모 얘기는 들어봤지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추가적인 하락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면 첫 번째 이 주식을 지금까지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더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로 보게 되면 2200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2000선이 깨질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러면 1800에 갔으면 주식을 매수했겠냐? 못하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 공포감에. 예,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때 다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내가 최소한 어떤 PER이 얼마 이하로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IB들이 얼마 얼마까지 간다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 그보다 빠지 매수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매수할다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너무나 상황이 위중해서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는 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면 그거 어떻게 알죠? 두 가지 다 찍으셔야 돼.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요. 마켓 타이밍을 이미 지금 팔았던 게... 것보다 더 빠진다는 거를 그쵸. 더 빠진다는 거니까 고점도 맞춰야 되고 저점을 맞춰야 되는 정말 신의 영역을 도전하시는 건데 부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아마 교수님하고 저와 강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의 통계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보유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하신 분들을 저희 그 내용 했었잖아요. 예, 쭉 보유하신 분이 훨씬. 월등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을 예측 못할 바에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모가 상당히 지금 괴로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연속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아마 포모가 더 어려워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네. 스파이가 마음에 드는 스파이를 사시고 스파이 G가 마음에 드는 스파이 G를 사시고 네. 스파이 V가 마음에 드시면 그걸 사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이 이야기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G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의 네. 편입 현황을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가 빠지고 네. 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10종목인데 그러면 스파이 G로 가게 되면 뭐가 빠져야 되냐면 네. 금융주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쭉 똑같은데요.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SA하고 JP모건 체이스가 빠진 겁니다. 금융주니까. 빠지고 대신 엔비디아 홈디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죠. 아 그럼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금융주가 아니냐. 금융주가 아닙니다. 이게 기술주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라는 얘기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면 금융이 빠지는 거거든요. 금융이 빠지고 엔비디아 홈디포가 도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장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주 관련해서 그 스파이의 V, 밸류라는 단어가 네. 붙은 ETF. 네, 맞습니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들 가치주로 가져오라고 그러면 잘 못 가져옵니다. 아니 네. 그냥 종목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네, 어렵죠. 그걸 또 성장주 가치주 네.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아까 스파이는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네. 스파이 V로 오게 되면 벅셔에서 1등으로 뽑힙니다. 우리 워런 버핏 네. 옹님께서 그렇죠. 계신 지금 뭐 네. 항공주를 왜 매도했냐는 온갖 비난을 받고 계시지만 아니 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뭔가 안 되는 종목을 과감하게 벌 수 있다는 것만 대단한 전 어떤 용기죠.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종목을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을 텐데 손해를 보고 파지는 않으셨지 않았나요? 손해 보고 파셨어요? 손해를 보셨죠. 아, 손해를 보셨는데 실제로 보셨어요? 손해를 보신 건 비단 항공주뿐만 아니고 크라프트하인즈 같은 기업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가 25%는 애플이거든요. 긍정적인 거 애플은 잘 가지 않습니까? 전 종목을 다 1등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쵸. 전체 수익이 나느냐는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예.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등이고요. 버라이즌부터 쭉 나오는데 보시면 눈에 띄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빅파이브 종목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걸로 중심이 되어 있다. 특히 금융주, 통신, 에너지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최근에 핫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너지가 잘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 나갔지 모르겠지만 다를 겁니다. 아마 스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스파이 G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스파이가 V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스파이 V거든요. 어쨌거나 골라갖고 오늘 한 주부터 투자하시는 게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고요. 한번 가져가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그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장주, 가치주 관련해서 이제 스파이를 필두로 해서 성장주 투자할 수 있는 ETF 그리고 가치주 투자할 수 있는 ETF, 스파이 G 그리고 스파이 V까지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최근이 아니죠. 어제 정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종목 얘기하는지 아세요? 테슬라 아니겠어요? 니콜라. 니콜라. 지금 코드님을 꽃방귀로 꽉 밀고 계셨는데 왜냐면 니콜라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은 그 시장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그 약간의 뭘까요? 디테일한. 허츠도 그렇고 최근에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들 아니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통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해서 아주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거의 끝물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허츠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체스피크 에너지라고 해서 과거에 파산에 임박했던 에너지 종목인데 그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10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원하지 않는 시장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비주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종목들이 약간의 이런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걸 가지고 뭐 밸류로 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올라오는 수소 트럭은 예, 수소 트럭. 성장 아니에요? 예. 성장이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숫자 이유는 숫자 안 지키죠 근데 예. 숫자 없죠. 숫자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종목들이라고 얘기하겠고 숫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올라갈 기대감만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은 한국 아까 전에도 이제 성장주 이야기하실 때 한국 시장에 포커싱을 뒀던 그 개념으로 미국 시장을 보니까 니콜라, 성장주 대박 나겠네. 이 기대감에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거네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짐 크레이머라가 유명한 이제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이제 더 스트리트 닷컴이라는 거에 오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젊은 밀레니어들 그 이하 젊은 그 로틴 아니면 25, 30살 정도의 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주식을 새로 계좌를 열었거든요. 로빈훗이라는 무료 계좌를 하고 했는데 단적으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수많은 분들이 무료다 보니까 사다 팔아도 엄청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투기란 얘기를 정확히 표현했었거든요. 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돈을 번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박처럼 뭔가 사이버머니로 이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또 채널K 보시는 분들이나 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진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에 찍었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두 배 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습관화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그쳐야 된다. 예, 앞으로 또 두 번 세 번은 잘 맞지 않더라. 그래서 생긴 말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투자를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끝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가운데 운이 좋아서 정말 그런 이제 급등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이제 그 돈을 더 이상 투기로 쓰지 마시고요. 이제 진정한 투자를 위해서는 미주할까 고주할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